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뜨겁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다 보니 또 뒷단에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은 것들이 꽤 보여요. 저희 이쪽으로 예, 지금은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돌파했던 넘어섰고 그런 적이 그죠? 아침 상황이었었는데 네. 역시 핵심은 반도체가 있다. 그렇죠. 반도체 이제 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더 높아질 텐데요.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봐야 할지, 또 지금 이쪽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에는 뭐 이제 LB세미콘, PSK 이런 종목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어요. 그 종목들 워낙 또 성과들이 좋았었고 해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이 계절적인 어떤 저기 그 요인들이 있고, 특히 하반기, 특히 3, 4분기 같은 데 가면은 좀 비수기라는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시는 그런 저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면 이제 그 투자 내에서 이제 장비나 소재들을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는 지금 상고하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비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의 실적도 소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납품을 하셔서 매출 인식을 하시는 장비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16일 날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그렇죠. 됐고요. 다들 올해 분기별로는 가장 좋지 않은 실적들을 냈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부터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단기 캐펙스의 사이클이 3,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이제 평택 낸드부터 다시 업사이클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상 바닥은 3, 4분기에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을 한지 지금 7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국산화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대부분 다 내년에 새로 신규 아이템들을 런칭을 해서 똑같이 투자가 집행이 되어도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될수 있게끔 그 기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과거 대비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업사이클 때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년부터 그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방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그 투자를 늘리는 그런 계획들은 좀 발표가 됐나요?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업황이 썩 좋지 않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세트단에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투자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맨 지가 지금 1년 반, 2년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공급 제약을 많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제 수요만 반등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지금 올해도 국내 반도체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D램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3만 장 정도가 집행이 될 거고요. 낸드도 4만 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은 최대한 많이 줄여놓은 상태로 내년에 맞이를 하게 됩니다. 3만 장, 4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생산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네, 웨이퍼 인풋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시장 그 비트그로스라 해서 빅그로스를 감안을 하면, 이게 빅그로스가 시장 성장보다 떨어지면은 그 회사의 MS가 빠지는 걸 의미를 해요.
업황이 안 좋아도 점유율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업사이클 때도 똑같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해도 올해보다는 투자를 증가가 돼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고요. 특히 낸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워낙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는 워낙 지금 호조입니다. 삼성은 비해머리는 여기는 지금 TSMC도 워낙 지금 업황이 호황이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디램은 내년에 투자가 많이 증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낸드랑 파운드리는 투자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 시작이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캐펙스의 업사이클로 집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나 전방 업체들의 그 캐펙 사이클의 저점도 3, 4분기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3월 19일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들의 저점이 형성되었던 네.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국내 소부장 국산화 종목들은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한 7, 8월까지 좋다가 이제 한 2개월 쉬었는데 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업황도 괜찮아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이 국산화들이 시세를 갖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정말 좋아지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보고 있고 이 다들 국산화라는 건 신규 아이템, 하지 않던 아이템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적게 하던 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전자, 그러니까 신규 아이템을 런칭을 이렇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 21년에 이 회사가 이 아이템으로 얼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과소 추정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 아이템은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던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닝, EPS, 타겟 멀티플 둘 다 업사이드가 생기는 게 내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 할지를 몰라서 아직 2020년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내년 거를 세게 지금 추정하기도 어려운 시점이기도 한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 추정을 하고 있는 시점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 않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업황도 괜찮아지면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어닝도 더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면 밸류에이션은 열어놔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저기 업종이고 그리고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신뢰를 하지만 하지만 또 그거는 그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알 수 없는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까지 그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 올해가 BBIG였다면 내년에는 BIG 플러스 S다. S가 이제 세미컨덕터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뭐 투자도 저기 발표된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또 나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너무 불확실성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성이 좋아 보입니다. 애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할 명분을 하나하나 사람을 알기 시작하면서 애초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왜 좋아할까?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아라고 설명할 때 이유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 저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에 대한 근거를 진짜 A부터 Z까지 다 하나하나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주식이어도 나쁜 점들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 좋은 점에 이만큼 가치 평가를 해주고 별로 안 좋은 점에는 작게 가치 평가 해주기 때문에 그 주식이 좋고 주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벽한 거 찾을 필요는 없고요. 미인을 찾으면 됩니다. 미인을 찾아서 미인 주식을 사면은 주가는 오를 거니까요. 그래서 의사 판단할 때 심플하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서플라이 체인 볼 때는 업황이 바닥을 찍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업황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변수예요. 지금 제가 업황이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할 거답니다 얘기해도 사실은 내일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네, 여기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변수죠. 근데 상수는 이 회사들의 펀더멘털입니다. 얘네가 어떤 아이템을 하고 있고 추가로 어떤 아이템을 런칭을 해서 이게 애드업이 되냐 안 되냐. 여기는 상수인 거죠. 그러면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주가 레벨들이 다들 많이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은 바닥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네, 편하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 저는 지금 후자라고 보는 거죠. 지금에서는 이 회사들이 좋아지는 상수에만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모든 투자는 남들이 다 아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유는 제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네. 올해 국산화 기대감만으로 주가 올릴 때 업황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하이닉스가 주가가 좋지도 않았었고요. 국산화와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코스닥으로 밀려들었던 수급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고요. 근데 그게 주가라는 게 단순히 수급만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주가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정말 그 국산화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저희는 이미 서플라이 체인 업사이클 때 뭘 사야 되는지 답안지를 이미 좀 보고 있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일 때 뭐 뒤늦게 움직이면은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물론 있고요. 물론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나 네.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여도 그 회사의 펀더멘탈 또 이후에 이제 네. 더해질 수 있는 밸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예. 시장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물론입니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따라잡으면 먹을 게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다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간다는 거고 네. 그게 엊그제 한번 보여줬죠.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해서 지금은 타이밍이다 들어갈 만한 네. 그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일단은 해주셨는데 서플라이 네. 체인이라고 할 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의 타이밍은 사실 조금씩 다르게 잡잖아요. 뭐 전공정, 그렇죠. 후공정, 장비, 부품, 소재 여러 개 있는데 다 괜찮게 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는 소부장 전체를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전공정, 후공정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APEX 사이클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건 전공정 네. 업체들입니다. 후공정은 항상 늦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후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근데 후공정들은 또 나름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매력들이 있냐면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삼성 파운드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2022년, 3년 안에 TSMC를 뭐 따라가겠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후공정이 가리게 될 겁니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전공정으로 TSMC보다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정은 항상 훌륭했었고요. 옛날에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6를 TSMC에 뺏길 때 네. 그때 전공정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요. 후공정, WLP, 패키징이 안 됐기 때문에 뺏겼던 겁니다.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에서 PLP를 가져온 것도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공정, 이 패키징 고도화 없이는 네, 그런 그 목표로 하시는 부분들을 달성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후공정은 또 후공정대로
나름 업사이클로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부장 전체를 저는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전공정, 후공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좋게 보고 있지만 그 다 좋게 보는 사이클 내에서 뭐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수, 회사의 펀더멘탈, 레벨업을 집중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번 11월 5일날 발간한 반도체 중소형 전략에서 네. 23개 종목을 언급을 했었고요. 23개 종목? 네.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모두 아우르는 상태에서 네. 확실히 그 상수가 증가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23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고 지금 업황 자체랑 캐펙 사이클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 형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두 다 좋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이 소분류들 소재, 후공정 장비, 검사 장비 하나하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뎁스로 써서 이제 시장에다가 계속 좀 깊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번 레포트는 좀 가이드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이클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네. 이 중에 어떤 걸 해도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면 이제 리스트업이 다 돼 있으니까. 네. 아,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23개를 다 알아보는 건 좀 어렵고. 네, 네.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는 네. 똘똘한 애들 4개를 또 집어 가지고 예. 저기 그 발견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PSK, 파크시스템스, LB세미콘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뭐 제가 이제 다 본 건 아니지만 네. 시가총액이 대체로 뭐 한 4천억대에서 한 7천억대 사이에 있는 종목들 네. 아닌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애도비 돼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 장비 업체인데 총이 1조가 넘어간다?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는 이제 뭐 의견들이 그래서 그 1조의 벽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요. 되게 사실은 뭐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결론적으로 과거부터 쭉 보면 이 1초가 총액 1조라는 거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뭐 네. 유니콘 기업 할 때도 저기 그 1조 달러인가요? 1조 원인가? 1조 1조 원. 그렇죠?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뭐 반도체 부품이나 뭐 제가 이제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얘네들이 똘똘한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은 저기 그 막 2부 리그에 있는 애들이지 이게 메이저리그로 저기 올라오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이런 저기 그 시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뭐 글로벌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ASML, 뭐 Applied Materials, 뭐 레미서치, 네.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요. 있죠. 거기가 진짜 일진들이죠. 소위 말하면 일진들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1조를 그 전에 넘었던 업체들은 몇 개 없습니다. 이쪽에서 원익 IPS, SFA, 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류의 몇 개 안 되는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국산화를 강조를 하잖아요. 이 국산화는 진짜 소위 요즘 말하는 좀 레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간 이동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일진들하고 반도체 업체들하고 이렇게 신규 공정들을 개발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그게 좀 불편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국내 기업들의 기회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국산화 하려면 그게 가능한 기술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술이 없는데 국산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6월 달인가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이 있는 업체가 이 수혜를 받고요. 그 레퍼런스로 또 다른 기회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놈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놈은 계속 잘 안 되고요. 과거와 다른 점은 이 국산화라는 게 진짜 과거에 없던 트렌드고 여기에 코로나가 같이 겹쳐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기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서 네. 그 사이에는 일본 거를 들여다 쓰면은 네. 그게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걸 이제 태클을 걸고 오는 바람에 네. 우리가 이제 소부장 이제 국산화를 그렇죠. 저기 추진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입니다.
여기 23가지 종목 테이블 제가 드렸지만 이 신규 아이템 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업체들이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한 해에 이렇게 런칭을 했던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던 구간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네. 궁금한 건 신규 아이템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드업되면 조금 더 점프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가에 반영은 아니고요.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죠. 기대감이니까. 네. 다만 얘네 어닝과 밸류에이션에는 반영이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규 아이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언행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성공률이 100%인가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좀 궁금해요.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랑 이게 실제로 매출이 반영된다는 건 사실 개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국산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유저에서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그게 이제 업체들과의 코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비저빌리티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얘기가 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23개 업체들 이게 써놨다 주요 이슈 써놨는데 이거 네. 다 내년에 현실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테이블, 골라서 23개 쓴 거고요. 네. 국산화 비고라 안에 국산화하고 신규가 있는데 네. 뭐 다 되지만 그중에 또 신규라고 적어놓은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종목들을 보실 때 국산화 종목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새로운 아이템을 내는 것도 좋아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종목들도 사실 이거 말고도 국산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중에 진짜 내년에 가시성이 보이는 걸 위주로 추리면서 이거를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국산화는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라고 써놓은 거고요. 네, 그렇게 좀 구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뭐 설마 국산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변중만 울릴 게 아니고 그럴게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종목을 한번 저기 그 몇 개라도 네.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서 개별 종목을 이렇게 깊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있는 23가지 종목을 표가 지금 23가지 종목이 다 포함 돼 있네요. 다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쪽을 다 좋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어떤 걸 고르셔도 괜찮을 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 중에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이오테크닉스와 파크시스템스, PSK, LB세미콘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차이점은 어떤 종목은 좀 무겁고 어떤 종목은 좀 가볍고의 차이입니다. 네. 판단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하이닉스 9% 오르면서 이게 서플라이즈 다 날아갔는데 보시면 무거운 종목들은 많이 못 올랐어요. 시가총이 좀 크고 덩치가 좀 큰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좀 덩치가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좋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덜 올라있는 것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 PSK, 파크시스템스, LB세미콘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와 PSK를 이미 PSK는 주가가 히스토리컬 하이를 이미 찍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아직 아니죠. 저는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 목표 주가는 여전히 지금 16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16만 원이요? 네. 지금 주가는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대. 네. 가슴 아픈 건 이미 내년 포인트를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드린 것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더 새로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3분기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냈어요. 올해 업황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저는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3분기에 냈다. 업황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로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그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회사의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면 좋아하는 이유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되는 이유를 또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죠. 갖다 붙여보자면 이게 시가총액이 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1조가 넘어있기 때문에 3천억 가까이 일단 이 주식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미 1조가 넘었는데 얘네가 2, 3조 가냐 네. 그런 역사는 없었다 서플라이 체인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생각이 나는 게 네. 1조를 넘기가 어렵지 네. 1조를 넘겨놓고 가면 2조거나 3조거나 그거는 이제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1조를, 아직 사례가 없기 네. 때문에 1조를 그렇죠. 넘어가는 네. 거 자체가 이제 지금 좀 네. 저 고바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힘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에 2, 3조짜리가 없다라는 게 그게 하나의 허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PER 20배, 30배짜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비쌌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데 저는 CAPEX의 저점이라 보고 실적의 저점이라 보고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사이클 초입 때는 먼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비싼 게 손이 뭐 잘 안 갈 수는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볼 때는 먼저 팔고 싶은 종목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좀 팔면은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저는 펀더멘탈 신봉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회사가 정말 좋아지는데 계속 여기에 있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네.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지려면 장비 이름 중에 하나를 네. 백신으로 해야 돼. 네. 백신 아 네. 요즘에는 뭐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그쵸. 장비 이름 중 하나 뭐 백신이라는 글자를 섞여놔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요. 전달해주세요. 신박하다. 이게 실적상으로나 회사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는 202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는 좋은 어닝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어닝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정한 레이저 업체로의 재평가는 내년부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는 내년에는 낸드보다는 디램이다 이런 얘기를 업황은 그렇죠. 업황은 네. 투자는 아. 반대입니다. 네. 투자는 그러면 디램보다는 낸드 낸드가 쪽으로. 많아야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그 V7 더블 스태킹을 하반기에 시작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낸드 투자는 그러니까 전방을 볼 때는 디램을 보고 네 맞습니다 후방을 볼 때는 이제 낸드를 네.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오케이. 규모로는 낸드가 많고요 업황은 내년에 디램이 좋겠죠 공급을 많이 줄여놓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플레이어들 누구나 업황을 깨트리는 투자를 할 리즈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투자는 올해보다 증가해요 서플라이 체인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규 아이템들 런칭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 투자들이 업황을 깨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업황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투자가 증가하면 아 이것 때문에 물량 증가해서 이제 업황이 또 다운턴으로 가겠구나라는 네. 심리가 항상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좋게 보고 있고 다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네. 23개의 종목이 이 저기 정리되어 있는 이 리포트는 연말 자료예요? 11월 5일에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네. 그 저 우리 왜 2021년 월보로 내신 거. 저기 그 내년 전망할 때 들어간 자료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따로 네, 따로 낸 거고요. 네. 연간 전망은 이미 다 쓰셨죠? 이걸로 연간 전망을 가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는 이제 이거 쓰신다 바빴을 테니까 네. 이제는 저기 그 종목 리포트를 좀 써가지고 아무리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종목 얘기 안 할 것 같아 오늘. 예.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분류별로 다 떼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네. 발간을 하면서 내년을 1년 내내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네. 들은 이야기는 이오테크닉스 여전히 이오테크닉스 PXK 파크시스템스 AB세미콘 다 좋아한다. 네. 네.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컴플라이언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정보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또 갑자기 또 될 수 있으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 나오는 대로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네. 빨리 리포트를 써가지고 네. 기다려주신 분 많이 왜냐 이렇게 좋다면 네. 빨리 종목 얘기를 듣고 싶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바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뭐 그거 바쁜 거는 저기 한동희 의원이 바쁘신 거지 우리가 바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밤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가 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업 자체랑 전방이 움직이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저기 그거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네, 종목을 꽉 네? 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희 의원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